Blackpink in your area. 안녕. 지금 무슨 날이냐? 오늘은 9월 17일 블랙핑크 본핑크 투어 마지막 서울 고척돔에서의 피날레 쇼. 텐션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내가 볼 때 지금 마지막 아닌 거 알고 기분 개져졌어. 나 지나처럼 아까 중간중간에 저니까 아 이번 마지막 방송 타면서 막 울 때 계속 울었거든. 아 맞아, 처음에 막 울컥했잖아요. 어. 아니 진짜 너무 진지하게 우는 거야 계속. 그래갖고 갑자기 표정 썩어가지고 갑자기 아, 난 내 표정 안 봤으니까 몰랐는데 민우님이 야 넌 표정 좀 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 오. 어떤 게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그니까? 어? 어떤 점이 제일? 아 이제 네 명의 무대가 그 뭔가 댄서도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무대가 너무 꽉 차고. 아니 확실히 그 솔로 부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네 명 다 나올 때가 진짜 재밌게. 아, 제니 퍼포먼스가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니 그거는 음주 가무하는 부장님 퍼포먼스잖아. 무슨 소리야? 내 팔 여기다 묶어. 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이 뭔가 더. 더 약간 울컥해 보이니까 극적이라서. 아니 처음에 뭔가 좀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네, 엄청 뭉클했어.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좀 느껴지는 느낌이다. 그 본핑크라는 월드 투어의 시작과 마지막을 딱 서울에서 한 건데 너무 재밌던데. 응. 그냥 앉아 있어. 쩍쩍쩍 앉아서 얘기 좀 하다가 이렇게. 표정 보는 게 더 재밌어. 중간에 경호이는 손 놓고 있고 빠졌어. 빠졌어. 아 절로 가자. 아이고 민우님 표정도 진짜 웃겼던 게 정말 약간 물 만난 물고기 막 아니면 완전 신난 어린애처럼 이러면서 응원하는데 너무 웃겼어. 막 이랬어. 와 뭔가 가슴 뜨겁더라. 조만간 또 다른 아이돌 기준 좀 돼봐야겠어. 한번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실상 이렇게 나가는 그쵸, 거야. 그쵸. 아, 네. 인생에 한 번쯤은 진짜로 오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팬이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아, 나는 옛날에 체리 필터가 마지막인 것 같아. 아, 와우, 체리 필터요? 좀, 너무 오래됐지만. 전 한 3주 전인가 여기 근처에 콘서트 갔다 왔어요. 어? 아, 인디밴드? 난 최근에 백예린 콘서트가 마지막. 아, 맞네, 맞네. 나한테 백예린 미만 가수 아니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제, 블링크신가요? 블링크를 아 블링크 할 만한 거 같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 노래가 그러니까 노래 다 좋으니까 블랙핑크 호재 떴다. 동강 이제 블링크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YG 엔터 공동 구매. 맞았어. YG 엔터 주식을 공동 구매한다는 거 무슨 소리야?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듣고 나니까 이상하네. 진짜 블링크를 위한 아 블랙핑크가 영원하려면은 YG 주식을 공동 구매해야 돼. 지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콘서트 보면서. 기억나는데. 아, 좀 맨 마지막에 다들 멤버들 소감 말하면서 되게 약간 앞으로도 더 잘해보자라는 뉘앙스를 느껴지는 순간. 이거는 자기 주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거 아니야? 아니, 이게 메소드 투자법인 거야. 아니, 저는 메소드 투자법. 나는 진심으로 아니, 응원하고. 아니 무슨 토토에 슈퍼볼 걸어놓고 보는 것처럼 하더라고. 아니 내가 장난으로. 너는 그거 아니다. 이거는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래요, 저 예술 모릅니다. 아이, 온 마음으로 응원해야지. 뭐, 토토 보듯이, 뭐, 마지막 한마디에 막, 혼절하고 이러면 안 되지. 마지막에 뭐라 그랬는데요? 이번이 마지막일 것처럼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을 아예 안 했어요. 아, 대표님도 그런 거 중간에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아, 중간에는 오히려 마지막 같다는 뉘앙스가 맞아.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근데 진짜, 진짜 마신가면 마지막인가 보다. 왜냐면 뉘앙스 너무 그랬어. 막 울컥울컥 하고, 우리 어떻게 마지막이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다 울면서 막 그러니까. 마지막인가? 막 이러다가 근데 진짜 마지막이면 그렇게 웃으면서 되게 어렵잖아. 그리고 약간 다음을 기약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더라고. 오 한 명 한 명 소감 어땠어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리사도 애초에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오 그래서 거기서 보고 아 이거는 이건 다 됐고 다 안 될 수가 없겠다 좀 생각이 들던데. 오 물론 이거는 우리가 뇌피셜이지만 근데 좀... 투자에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그걸 투자에 반영하고 네. 그치? 이제 뭐 시장조사니까 뭐 판단은 각자 하는 거지만 사람이라면은 7년을 고생했는데 그 마지막을 저렇게 웃으면서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렇게 노래 못해. 맞아 맞아.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최준호 보정이 그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 보면서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난 좀 같이 보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아까 내가 막 들고 있었으면은 노잼이었을 것 같아. 아까 막 누워두고 보시더라고요. 어, 난 그런 미드님을 보니까 웃기던데. 미드님 막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러면서 이러고 봐. 아, 그리고 마지막에 난 그 굿즈 뿌려주면서 한 명 한 명 인사하는데 그게 너무 느껴지더라. 팬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아까 그 뭐라 그랬지? 포로코. 포로코라는 걸 타고 가서 자기 굿즈들을 던져줘. 그래서 막 이제 바주카포 같은 걸로 막 후드도 쏴주고. 바주카포 후드를 쏴요. 오. 그 야구장에 사는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이제 주는데 그 눈 한 명 한 명 다 아이컨택 하더라고. 되게 이제 막 인사하고 그 아끼는 모습이 느껴졌어. 난 한국 저기 지금 현장에서 공연장 보고 있는 사람들 너무 호응이 아쉬워가지고. 아 그러네. 조금 더 막 앵콜 앵콜 조금 더 막 공도 많이 흔들고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아쉽더라고. 일반적인 한국 그 콘서트장의 느낌은 아니야. 어. 외국인이 많다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느껴졌어. 아 역으로 그래서. 왜냐면 나는 그 콘서트를 안 가본 건 아니거든. 가보면 저 정도 함성이 말이 안 되지. 그치, 그치. 7,000명인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 냉참하고 거의 모든 노래 다 외워오는데 그런 게 별로 없잖아. 한 10분 정도 댄스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 앵콜 나오기 전에 맞아. 댄스 챌린지라고 이제 사람들 카메라 비춰주면서 딱 이 노래에 대한 춤을 추세요 막 이런 식으로 비춰주는데 다 외국인들아 진짜. 다 외국인이야. 진짜 한국인 내가 볼 때는 스태프밖에 없어. 어. 맨 처음에 스태프가 막 열심히 춤추고 나머지는 다 중국인 아니면은 뭐 서양인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 약간 우리가 오늘 보고 싶었던 건 온라인 콘서트에서의 그 채팅창이 흘러내리는 속도. 근데 이건 약간 아쉬웠어. 많이 아쉬웠죠. 어. 정말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장 초반에 화질도 좀 안 좋아가지고 전 실망을 했었는데. 장 초반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화질이 괜찮았다가 안 괜찮았다가. 화질은 뭐 이제 뭐 오락가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티켓팅 한 사람들의 비율이 기대한 것만큼보다는 적었다. 온라인 콘서트 수익은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니까. 안 돼 몰라. 왜냐면은 실제로 오프라인에 온 사람, 서울에 온 사람들이 한국인이 없잖아. 근데 외국인이 많았잖아. 그러면은 온라인에서도 서버가 나눠졌다 했잖아. 각 나라별로.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온라인 티켓을 얼마나 샀을지는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거. 우리가 대충 그 블랙핑크 구독자 수가 9,100몇십 명 이러니까 대충 0.4% 정도는 결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아 북미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거기서 온라인 티켓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 온도를 봐야 되니까. 그 온도를 봐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이 3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나와야 되더라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아 온라인 콘서트는 확실히 사람들이 그냥 많이 돌려보고 하느라 많이 안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그 도중에 봤는데 카메라맨이 이렇게 잡으면서 가다가 계단에서 굴렀어 한번. 맞아. 근데 굴르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스위칭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건 난 너무 싫었어. 관리를 엄청 잘했어요. 라이브. 영호님은요? 저요? 저는 한번 오프라인 콘서트를 가보려고요. 뭐 누가 됐든. 누가 됐든 아니지. 아 뉴진스도 좋으니까 전 뉴진스 좋아하거든요. 공연장 자체의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은 게 더 크시구나. 영호님은. 그러니까 그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써도 뭐 아깝지 않겠다? 팬이라면? 맞아. 난 약간 뉴진스,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21? 역시 YG. 진짜 떠오르는 거는 YG. 난 진짜 나는 YG 너무 좋아했어. 21, 빅뱅. 난 빅뱅 해체하기 전에 콘서트를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건 못 가봤어. 근데 월요일인데. 네. 강력 홀드? 저는 뭐 계속 홀드죠. 애초에 금요일도 버텼는데. 목표가가 상향됐나? 오늘 홀드. 아니 근데 그걸 시장이 알아줄 거라고 솔직히 기대하지 않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라는 걸 확인했을 뿐이고 오늘. 근데 그렇다고 시장도 그걸 반영해줄 거라고 믿진 않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 YG 목표 주가 잡을 때 3분기 영업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 예상 보면은 200억도 못 본다고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아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온라인 콘서트 안 보셨네. 진짜 이건 아무튼 아직은 좀 그 시장에서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아서 알지. 조금 더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대표님은 오늘 이걸 보고 막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나 진짜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요? 나 YG 한번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YG 말고 딴 거 하고 싶던데. 나 YG는 아직까지 재계약이 안 됐건 안 됐건 공시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 뭐 1,2천억 하는 회사도 아니고. 네. YG 1조 4천억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1조 4천억 하는 회사가 공시를 제대로 안 하면은
아, 이거는 내가 기다리다 죽겠다. 그것 때문에 딱 그 마지막 걸림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데이빙원스 데뷔할 때 5인조로 하려다가 7인조로 다시 바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게 쇼맨십을 보여줬잖아요, 양현석 선생님이. 데이빙원스 원래 5인조로만 할 거야. 너네 지금 두 명은 잘려야 돼 라고 했었어. 아, 빅뱅처럼. 그쵸. 근데 맨 마지막에 근데 우리 YG 패밀리들이 원하는 게 7인조 데뷔다? 그럼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7인조 가기로 했어. 이거 양사님 취향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되게 근질근질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재계약도 그런데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거 같아. 들고. 안 그, 왜냐면은 다 아티스트들이 오늘 블랙핑크들 보면은 그 약간 지시받은 느낌. 말을 아끼더라고. 참고해야 돼. 그걸 왜냐면 실수할 수 있거든. 근데 절대 실수 안 하더라고. 분당이 아티스트였으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바로 그냥 다음 주에 또 볼 거니까 아쉬워하지 마 이랬을 텐데 절대 그거 안 하더라고. 바로 갈겠지 그냥. 아 요거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구나. 그냥 쓸 때 이게 적혔구나. 오늘 또 일요일 이렇게 잘 쉬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달려봐야죠. 내일 스터디에서 이거 숨겨 얘기해줘도 재밌겠다. 와이즈 어떨 것 같아요 경호님은? 아, 그 저는 아까 동강님이 해주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마지막인데 쟤네가 7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 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마지막인데 빠이빠이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재계약이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고 재계약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이벤트 드리븐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7년을 붙어먹어 동고동락 해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마지막 날이야. 그 진짜.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 앞으로의 일정에서의 마지막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 마지막 그 한 30분? 그 순간에 되게 많이 느껴진 것 같아. 그러고 진짜 해체한다? 그럼 내가 인정할게. 난 내가 그냥 병신이니까 내가 내 돈 다 날릴게. 처음부터 시작해. 이거는 내 잘못이야. 그건 맞아. 그건 나도 그럼 너 리스펙할. 돈 내가 빌려줄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저 이거 영상에서 보증 받았습니다. 그걸 깡통이면 내가 돈 빌려줄게. 이건 나 같이 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YG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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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 삶이 부러운 거 같아. 보고 있으면 부럽지 않냐? 민우님이 어떤 게 부러우세요? 어떤 게 부러우세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음악이랑 춤이랑 이렇게 주면서 엄청 행복해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걸 또 행복해하는 걸 또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자기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민우님 도중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 이럴 거면 나도 주식 투자 말고 춤이나 출 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춤이나 추는 건 개어려운 일이야. 춤추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아 정말 주식하는 만큼 열심히 했으면 백댄서로 내가 저기 한 자리까지는 어떻게 안 됐을 거라. 그러니까 춤이나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건 진짜 나한테 재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컬 코치나 댄스 코치가 있으면은 한번 연락 주세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아 근데 지금 주식 쪽에서 제일 행복을 많이 주고 있는 유튜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맞아. 그렇죠. 나 거기서는 자부심이 있어.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는 맞아. 이 작은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한 자리 하고 있어서 우리가 망가지더라도 보는 사람 행복할 수 있게. 그건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사람들 웃기는 거 좀 즐기. 즐기는 타임이다. 누가 한강 가서 빨간 티커 마셔. 그냥 머리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이겨.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면서 트레이딩까지 잘하는 사람. 와 우리 제 5회 멤버 HTS 구하고 있습니다. HTS를 넘어서기 위한 HTS 홍대. 그치 여성 걸그룹은 MTS.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블랙핑크 콘서트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